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기는 산 좋고 물 좋고 집도 여러분들 황토로 지어가지고 환호로 일단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건강해져요. 예. 뭐 혹시라도 몸이 약간 불편하고 산소를 들이마셨는데 이 개운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물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옥 단지로 되어 있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집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자, 여러분들 주변풍에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계곡이 지금 뭐 완전히 겨울에 완전히 최중심에 들어와 있는데도 물이 촤촤촤 흐르는 게 이뻐요. 그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올해 여름에는 딴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 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평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돼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 돼지 면적 같은 경우는요 50평이고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10평입니다 태어난 날짜 같은 경우는요 2016년 10월 4일이라는 거 목구조로 한옥 멋지게 지어 두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전세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금액 나갑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경계부터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펜스 쳐 있는 앞쪽으로 해갖고 쭉 전부 답니다. 여기 길 보이시죠? 요렇게 길, 요렇게 쭉 포함을 해서. 자, 요쪽에 수도 보이시죠? 그 뒤쪽으로 쭉 갑니다. 지금 이쪽에 수도는 이 옆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수도는 여기 살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보일러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바로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요렇게 테라스도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이 앞에도 같이 테라스를 한다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쓸 수 있는 텃밭 정도가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구조로 했는데요. 황토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요. 꼼꼼하게. 뭐라 해야 되나. 황토의 명품 황토주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옆쪽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공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돌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이 부분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쓸 수 있게.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두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파쇄석 이렇게 깔아가지고, 예, 흙먼지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창고, 그 바로 옆에가 보일러실입니다. 자, 경계 보이시죠? 경계는 여러분들 현장 오셨을 때는 여기 이렇게 벽돌 박아 놓으셨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전세 가능하니까요. 예. 그냥 전원 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세 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크도 깨끗하게 주인분께서 정리를 다 해두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깨끗하게 페인트칠도 잘 해두셨습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면은 중문이 있습니다. 네, 중문 미닫이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로 나눠집니다. 예, 좌측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황토 벽돌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벽돌 보이죠? 그 바깥에다가 한지를 이쁘게 붙여 두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추울지 몰라서요. 이게 천장 노출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마감을 해갖고 더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기름 보일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자, 화장실 바닥까지도 보일러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따뜻하게, 예, 겨울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따뜻하게 여러분들, 예, 씻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 보여드릴게요. 주방 이렇게 화이트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천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출을 해놨는데요. 혹시라도 추울까봐 주인분께서 배려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해두셨어요. 예, 벽지도 깨끗하게 한지로 해가지고 요번에 정리를 해두셨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필요한 집기 같은 경우는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은 주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필요 없다면 당연히 다 치워드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위쪽 이렇게 보이셨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방 하나, 그 다음에 주방 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요, 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동네는 이렇게 마을 해갖고 이게 한옥으로 거의 똑같이 지어가지고 한 10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앞쪽으로 해갖고 원래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도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자, 저쪽 위에서부터 시작해. 이게 문복산자랑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되게 좋아요. 예, 물도 깊고, 뭐, 애들 물놀이할 수 있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까지 쭉 내려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산 공기 좋고, 물 맑고, 집도 이쁜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연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